연주를 하면서 말하는 효과를 같이 넣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발성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노래와 연주를 했을 때는 이 후드 떨림으로써 정말 목소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말과 연주에서는 네. 오히려 그 음정의 호흡을 더 많이 쓰면서 말보다는 발음이 가지는 특성을 조금 더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음정만 안 난다 뿐이지 피치카토와 비슷한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어쨌든 말과 연주 이렇게 네. 저희가 정의를 지어서 그 안에서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가 조금 유의할 게 있다면 발음의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전달이 잘 되는 발음들을 쓰는 것, 뭐 어떤 발음이 더 좋은지. 아무래도 된 발음이나 파열이 조금 더 있는 발음들을 섞어서 내면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네. 예제로 주신 것을 한번 연주를 네. 해보면 네. 제가 예제를 만들면서 아에, 이, 오, 우에다가 K를 넣어서 네. 하약이 되는 걸 넣어봤거든요. 다음 예제는 요만한 음과 말을 같이 섞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말을 섞어서 했을 때 음역별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유리한 음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음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 되고요. 고음 음질로 가면 배음들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열음이 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템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템포는 저희가 발음을 뭐 랩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빠르기에 관해서는 별로 제한이 없네요. 다이나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카키, 키코, 쿠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하게 하셨고 두 번째 것도 좀 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작게 속삭이듯이 한번 해보면 또 다른 움직임이 될 것 같거든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높이 없이 발음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죠.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법에 있어서는 음높이가 있을 때는 음높이를 그려주고 저는 머리 모양을 바꿨거든요. X 표시를 기둥에 해줬어요. 작곡가들마다 쓰시는 노테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